제가 마실 스무디인데요. 양배추 약 5분의 1 정도보다 좀안 되는 양인데 되게 많은 것 같죠. 빽빽하고 되게 좋은 양배추였어요, 이번에. 파인애플과 사과, 바나나 작은 거 또는 큰 거면 반쪽, 그리고 데이트예요. 달콤한 거. 넣고 이렇게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레몬 반 개만 잘라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액체는 물하고 더불어서 저는 이 마카데미아 밀크로 넣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도 없는데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뭐 원하시는 슈가가 적은 걸로 설탕이 적은 걸로다가 아몬드밀크, 오트밀크 같은 경우도요. 설탕의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트밀크인데 너무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은 설탕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스무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비타믹스를 구입을 할까, 블랙덱을 구입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계속 설치하고, 근데 이번에 한국 갔을 때좀 비교할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다둘다 너무나 굉장한 블렌더죠, 그쵸? 근데 저는 블렌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그 하드웨어 느낌의 비타믹스보다 약간 소프트웨어 느낌의 블렌덱으로 저는 갑니다. 이 블렌텍이 아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자체 칼날이 엄청 뭉툭해요. 이게 손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갈려지는 거죠.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스무디 때문에 이거를 구입을 했고요. 한국 갔다 와서 계속 맛있는 양배추 스무디가 있는데 제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얘는 뚜껑을 꼭 닫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잘 갈리는 블렌더들 같은 경우 압이 세기 때문에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진동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잘 갈려지는 작동하는 블렌더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단 과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저는 60초 갈아줬습니다. 가벼워요, 용기도. 완전 갈렸어요. 이거 아침에 한두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양배추는 생으로 먹을 때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데, 주를 매일같이 이렇게 갈아서라도 먹을 수가 있으면은요,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속 안에 혈액순환도 좋고 콜레스테롤 낮춰지고요. 그리고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달 동안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요. 피로 회복. 내가 피로한 사람은 아닌데 좀 갑상선 증상이 있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심하게 지금은 완치됐지만 확실히 느끼겠어요. 양배추 주스를. 요거는 딸 거. 아, 이거 씻어 주실 때는 물 약간하고 세제 한 방울만 넣으셔서 여기 씻는 버튼이 있거든요. 끝나면 가뿐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정말이지 건더기 하나 없이 너무나 매끄럽게 올라오거든요. 주스랑 스무디랑 다른 점은 주스는 제가 가끔 당근이나 사과 갈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진맛 내는 거를 주스라 그러고 오렌지 제가 아침에 신랑한테 짜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스고 스무디는 과일 전체를 통째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블렌텍은 너무 잘 구했고 당연히 스무디 때문에 스무디를 온전히 먹기 위해서 구입한 건 맞고요. 다른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블렌텍이나 비타믹스 같은 그두 종류만큼은 완전하게 갈려지는 거기 때문에 좀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믹스가 약간 하드웨어 쪽이라면은 약간 얘는 블렌텍은 소프트웨어 쪽. 아, 그리고 또 하나 블렌텍 저거 하얀색, 요즘 하얀색 되게 이쁜 거 나와요. 그런 거 구하셔도 되는데 흰색 같은 경우는 오더할 경우 좀 기다려야 되고 값이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저는 색깔도 당연히 중요한데 주방에서 까만색이나 하얀색?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큰것 같진 않아서 잘 골랐고 한달 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스무디 한번 즐겨보세요.
맛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쌉싸름하고 양배추와 그 샐러리와 그 약간 독특한 맛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먼저 파인애플하고 바나나가 그 맛을 잡아주고요. 아보카도의 부드러움은 역시나 오늘도 멋지네요. 최고 최고 최고. 일단 오늘 필요한 야채는 샐러리, 당근, 버섯, 브로콜리, 그리고 토마토고요. 여기에 뭐 양파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박 있으면 호박 넣어도 되고 파프리카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냉털로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야채는 이렇게 다 떨어서 준비를 했고요. 간 소고기 요거 한번 볶아줄게요. 이거는 엑스트라 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름기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고기가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 야채 넣을게요. 자, 볶다가 치킨 불로 넣어줍니다. 이게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파우더도 원하면 좀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노릇노릇 양평면 익혀주시다가 불 끄고 뚜껑 덮으면 돼요. 맛있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몇 분 푹 속까지 익게 놔두시면은 맛있는 감자 버터구이. 잘 익었어요. 이거 맛있어요. 냄새도 좋아요. 제가 한때는 이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멀리 했었는데요. 감자 탄수화물이 맞는데 되게 좋은 탄수화물이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있어요, 여기는. 비타민C가 무엇보다도 풍부하고, 얘 또한 절대 멀리 하지 말아야 할 감자입니다. 진짜 맛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정말 끝내주는 맛이거든요.
진짜 맛있다. 잠깐만. 네? 이거지. 네. 맛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을 맛보시면서, 그러니까 야채와 각종 야채와 고기에서 우러나온 그 고유의 맛도 한번 즐겨보시고요. 치킨 브로로 했는데 이렇게 야채 육수로 해도 괜찮아요. 야채 육수로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런 물기는 좀 그렇습니다 할 경우, 그럼 토마토를 넣고 그와 함께 더불어 파스타 소스 있죠? 그러니까 파스타 만드는 그 소스, 그거 한 캔 정도 넣어 주셔도 또 맛도 더 깊어지고 애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맛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얘는 이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이 감자는 뭐 더할 나위 없죠. 감자 많이 드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말고. 스무디는 진짜 양배추가 1도 안 느껴져. 아니 그러니까 질감이 1도 안 느껴지고 너무 부드러워.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도 좋아해요 이 녀석.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으니까. 따끈따끈 좋네. 밴쿠버는 아직 좀 서늘해요. 봄인데 왜 그런지 몰라. 신랑 호박죽 끓여줘야겠어요. 그분이 호박죽 킬러예요. 요거는 한 3일 정도의 모찌 거. 그게 맛있니? 완전 크리미. 너무 맛있다. 내가 퍼먹어야겠네. 맛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맛있었거든요. 굳이 단맛 첨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끓이려고 했었는데, 보통 호박죽 끓이듯이 이걸 냄비를 끓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볼에다가 드실 만큼 담아서 데워주려고요. 그냥 봄이니까 색깔도 예쁘네. 뜨끈하게 따뜻하게 잘 데워졌고요. 얘랑 달걀이랑 그리고 찐만두랑 요거 그대로. 계란하고 단호박에는 살짝 소금만 뿌릴게요. 달달한 것보다 짭짤한 게 더 맛있어. 달링이 오늘도 배달 가요. 자, 저는 컬리플라워하고 감자 이걸로 맛있는 거 해 먹을 거예요. 아보카도가 들어가면 확실히 이 농도나 색감이나 좀 더 부드러운 게 눈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좋아.
걷어내주고 감자만 좀만 더. 다 익었네. 제가 지금 속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뚜껑을 열었는데 냄새부터가 너무 고소한 거예요. 헉, 감자의 고소함도 이렇게 올라왔나? 완전 크림이다, 크림. 어떡해. 이야. 여기에 치즈만 갈아주면 짱이겠죠? 그리고 이건 어제 저녁에 먹었던 파스타, 그러니까 제가 점심에 먹었던 거, 그리고 저녁에 식구들 같이 먹었던 그거 파스타 숲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남았어요. 제가 가지고 완전히 이건 내 거, 그래서 오늘 먹으려고 해놨고, 오늘은 위에 진짜 이 스프는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소하고 와 컬리플라워가 이런 맛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짱이에요. 짱. 소금은 뿌려야지 고소함이 더 느껴질 거예요. 근데 약간만 너무 맛있다. 이 스무디는 아보카도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거는 뭐 찢을 거예요? 자, 맛있게 러프하게 잘 으깨졌고요. 자, 이거는 잠시 옆에 놔두고요. 남은 거 좀 마셔볼게요. 제가 아까 스무디에 아보카도 반 개 남은 거를 당연히 넣었어야 됐는데 왜 안 넣냐 하면은 이거 반 개 쓰고 이 위에다가 또 올려서 그냥 오늘은 생 아보카도를 먹고 싶었어요.
필요 없어요. 나이프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먹어줘야 돼요. 어떻게? 앙! 이 아보카도랑 에그랑 같이 머쉬해준 이 안에 정말 그 머스터드가 킬인 것 같아. 머스터드가 이제 저기 다 좋아하는데요. 홀그레인도 좋고 디종도 좋고 다 좋은데 요즘은 일반 머스터드 중에서 아키아 머스터드 있잖아요. 그게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맛있는 거예요. 그거에 꽂혔죠. 그래서 저는 뿌리고 머스터드 더 뿌리고 정작 먹어야 될 곳에 안 뿌렸네. 바이탈 부분 머스터드 킬러 되려나? 어느 레스토랑 절대 부럽지 않고요. 레스토랑보다 더더더더 쫙 품이 올라오는 그런 오픈 토스트, 오픈 아보카도 토스트, 오픈 아보카도 에그 토스트, whatever. 맛있게 먹을게요. 든든해, 든든해. 완전 든든해. 손가락에 다 묻히고 먹었어요. 뭐라 하지 마세요. 와, 정말 든든하고 예쁜이 아니라 이 스무디까지 이것까지 다 마시면 저 진짜 포만감 갑 중에 갑. 진짜 맛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배부른데 기분 나쁜 배부름이 아니고 절대 아니고 너무 기분 좋은 배부름. 제가 양배추 주스로 인해서 약 3주 넘게 되게 육체적으로 좀 괜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저는 원래 피부가 나쁜 피부는 아닌데 자기가 자신 피부 알잖아요. 만져보면 잘 먹었습니다.